안녕하세요. 데뷔 20년 차를 넘은 소프라노 임선혜입니다. 임선혜, 맞길림, 착할선, 은혜해. 착하게 살면서 은혜를 베풀라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를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되게 감동받았었어요. 앙상블이 얼마나 자기 작은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가 저한테 너무 감동이어서 그 하나하나 장면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사실은 기억하려고 남겼던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한국에 공연 끝나고 들어가면 바로 또 독일어로 된 칸타타들을 녹음하는 새로운 독집을 녹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옛날 것을 새롭게 발굴해서 내놓는 그런 작업, 제 작업에도 앞으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동지 식구들 안녕하세요. 종달새 임선혜입니다. 네, 드디어 음반이 나와가지고 또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음반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날이 좋을 때나 그릴 때나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둥지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서로에게 돼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소프라노 임선혜 새 음반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조금은 또 다른 음악이 담겨있는 이 앨범 그리고 또 너무 좋은 연주자들과 함께한 음반이라요. 들으시면 흥이 나실 거예요. 상쾌함을 느끼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 이렇게 내놓았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음악과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곳 클럽 발코니 쇼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럽 발코니 쇼 6월의 초대 손님은 소프라노 임선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드디어 오늘을 통해서 저희 조회수를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선혜님은 이제 클래식 아티스트로서도 공고하죠. 그렇지만 이제 뮤지컬을 보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다양한 종류의 음악회에서도 많이 또 활동을 하셨고 작년에는 저랑 동요 앨범도 만든 게 있으셨고 맞아요. 네, 그리고 드라마 OST도 부르셨었고 아이유가 출연하신 드라마였죠. 네.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새로운 앨범을 발매했는데 레너드 번스타인과 조지 거신을 중심으로 한 뮤지컬들을 소프라노가 이렇게 노래한 앨범입니다. 요 얘기는 이제 조금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요. 네, 아직 따끔따끔. 네, 좀 근황 토크부터 좀 해볼게요. 그간의 활동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게 피부로 느꼈던 게 고마 그룹이랑 같이 요코하마에 저희 이미 도착해서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프린세스인가요? 그 배가 저희 호텔에서 이렇게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네. 요코하마였잖아요. 항구잖아요. 네. 저기가 코로나가 그득한 곳인데 여기는 아직 어머나. 아, 그 프린세스. 네네. 모든 사람이 그냥 다니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공연을 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연하기 이틀 전에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모든 공연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공연을 못하고 이제 비로소 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팬데믹 때 내 나라 한국이 없었으면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하면 조금 무서워요. 그래도 여기 와서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있는 것 자체로도 마음이 편했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외국 공연은 막 다 취소되고 우르르 다 떨어졌는데 이런 공연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새로 제안 들어온 게 있어서 외국에서 있으면 못할 일들을 해보면서 지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제일 큰 의미는 20년을 지나면서 커리어를 하면서 아 진짜 20년 넘었죠. 두 살 때 네. 커리어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20년 넘게 하면서 피로감이 사실 좀 쌓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노래하는 건 재밌지만 예. 그랬는데 팬데믹 기간에 가족
가족들 대소사에 다 참여하고 그리고 옛날 친구들 다 보고 이렇게 2년 가까이를 지내면서 저한테 그 누적됐던 피로감이 조금 이렇게 나아진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을 충전하셨네요. 네. 그 기간에. 그래서 어쩌면 이제 다시 또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긍정적인 걸 보면 그런 것이 다시 장착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임선혜 씨는 소프라노로서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서 정상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제 정체성을 딱 갖게 됐습니다. 특히 그 고음악의 거장인 필립 헤르베의 발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르네 아콥스 또 지기스팔트 쿠이켄이라던가 이런 거장이라고 하는 고음악계 아티스트들과 활동을 정말 많이 하셨고 공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음반을 통해서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디스코그래피를 찾아보는데 거의 30여 장이 넘더라고요. 그 음반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갈게요. 운이 제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 이걸 꼭 하고 싶어요. 막 이래서 뭘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르네 아콥스를 처음 만났을 적에 오디션을 했는데 Queen of the Night, 밤의 여왕을 뽑고 있었어요. 가지 말까 하다가 아 그래서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이자. 그리고 이제 가기를 결정을 했죠. 그래서 가서 마에스트로 사실 당신이 Queen of the Night을 뽑는 걸 아는데 나는 내 소울이 퀸 오브 더 나잇이 아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처음부터 멋있다. 얘기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너 나가. 이런 거는 아니면 들어보자. 그래 한번 해봐. 그런데 네. 후자가 돼서 하나 뭐 준비한 거 있으면 더 하라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모차르트랑 몇 개를 했었죠.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이미 찼으니까 이번엔 아쉽지만 내가 널 기억하고 있을게. 이렇게 해서 그래 기억이만 하면 그래도 감사하지. 그런데 정말 몇 달 후에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내가 돈조반니랑 네. 클레멘사 디 티토 황제 티토의 자비 두 개를 녹음하는데 거기에 있는 셀리나랑 세르빌리아 역을 이 아리아를 한번 불러달라고. 그런데 근데 제가 사실 그 돈조반니 녹음할 그 당시에 피터 셀러스랑 너무 유명한 연출자 루이 런그레 너무나 그분이랑 차이대를 하기로 돼서 아깝다. 그래서 그걸 놓치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게 다른 게 얘기 중인 게 있다 그랬더니 잘 생각해봐. 음반 두 장에 투어 두 개야 막 이러시는 저를 이렇게 유혹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기로 이제 알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바흐를 할 줄 아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 들려줄 수 있냐고. 근데 막 반주자가 막 이제 바흐를 찾으러 갔죠. 악보를. 그런 사이에 당신이 피아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반주를 시작하셨어요. 그냥 외워서.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악보 없지만 그냥 불렀어요. 네. 아는 노래가 있어가지고 네. 그랬더니 탁 치잖아. 내가 언젠가 바흐를 하르모니 없는 데서 녹음하게 되면 너랑 하겠어. 소름 끼쳐. 근데 정말 그 약속을요 10년 후에 지키셨어요. 그 음반 얘기도 좋았는데 사실은 그 르네 아콥스와 프라이부르크 바로크가 통째로 한국에 와서 임선혜 씨를 주역으로 해서 오페라를 3년 동안은 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작품들을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랑 르네 아콥스랑 해서 늘 투어를 돌고 있던 유럽에 몇 년 전 또 했던 작품을 네. 마침 로트 콘서트홀에서 초대를 해서 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인이니까 네. 같이 오게 된 거죠. 원래 네. 우리 같이 했었던 거니까. 네. 근데 야콥스도 그렇고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한국 청중에 너무 매료된 거예요. 그게 우리 마법이잖아요. 한 번 오면 못 가게 만드는.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열정의 차이, 그런 집중의 차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통하는 거에 차이를 다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 르네 아콥스랑 부인이 파리에 사시거든요. 근데 야콥스 부인이 파리바게트, 파리크루아상 당했어요. 이 분야에 도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냥 거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뭐 어떤 범위가 없이 도전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던 것만 해도 하이든의 천재창조 인천아트센터에서 했을 때 그 저희 엄마 연출이 수조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 잠수하고 막 그 안에서 춤추다가 이렇게 들어 올려져가지고 노래를 해야 거죠. 되는데 물 뚝뚝 흘리면서 처음에는 그 연출 프로덕션인 이제 제안을 받고서 이메일이 그렇게 왔어요. 잠수를 할 수 있냐 아니면 고소공포증이 없는지 네.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뭘 시키려고 이런 걸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특별히 그렇지는 않은데 나는 다 오픈돼 있는데 네.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준비돼 있는데 그 대신 그 행위나 그 연출이 이 작품에 부합하다는 걸 나를 설득시켜주면 난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신에 설득을 잘 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저희 더블이어가지고 한 딸 같이 한 소프라노가 있었는데 사실은 둘이 암묵적으로 하지 말자. 우리 둘이 못한다. 그랬었어요, 사실. 너무 그림이 그려져요. 막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랬는데 서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네요. 네, 멋있더라. 그러니까 욕심이 나고 뭔가 그 장면에도 딱 맞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보면서 설득이 되신 거네요, 네, 그 연출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죠. 야,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예요.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너무나 확실한 아티스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뮤지컬에 출연을 하시고 K-POP 스타들과 같이 사진을 찍은 사진이 몇 개 올라오고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뮤지컬과 오페라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요 차이에 대한 얘기를 직접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신 분 입장에서 해주신다면 거시적으로 보는 어쨌든 제일 큰 차이가 확성을 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잖아요. 마이크를 쓰느냐 마이크를 이렇게 뭐 하고 네. 숨기고 하고 그런 음향의 차이인데 성악에서 오페라 하면 이렇게 옆으로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도 내 노래가 나오면 고개를 돌려서 맞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가잖아요. 안 들려요. 뒤로 돌아서 가잖아요. 나는 여기로 가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소리가 치고 나가려면 다시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뮤지컬은 내가 뒤돌아서도 심지어 노래를 해도 돼요. 들어 누워서 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정말 네 그런 게 연출의 폭을 확 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귀 차이뿐만 아니라 이 눈으로 보이는 것, 감각적인 거를 뭐든지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까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도전한 적이 전 별로 없어요. 이게 도전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 제 스스로 뮤지컬 시작할 때 정말 처음 한 얘기 같아요. 다른 거는 뭐 고음악 남들이 안 하는 걸 할 때 막 그러고 뭐 드라마 OST를 했을 때 사람들 막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도전이라기보다 제가 이거 해도 돼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즐겨서 하니까 이렇게 다 잘하는 아니, 거긴 한데 진짜 이거 시켜주신다고요?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는데 뮤지컬은 좀 달랐어요. 이거는 제가 어쨌든 저한테 죄의가 왔지만 선택의 시간이었어요. 내가 선택을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택하기까지 고민하면서 도전이란 단어를 처음 떠올렸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욕심 부리는 것과 도전의 차이는 뭘까? 어떤 사람들은 왜 그것까지 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제 얼굴에 대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은 많지 않았지만 어떤 뭔가를 했을 때 뭘 그것까지 하려고 그래 욕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 안에서는 뮤지컬은 도전인 것 같았어요. 그럼 차이가 뭔가 욕심은 내가 이거 잘할 줄 알아요. 나 이거 하면 진짜 잘할 거야. 성공할 거야. 알고서 하는 욕심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도전은 이거 하다가 폭망할지 네. 성공할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도박일 것 같아요. 네. 잘할 될 것도 같은데 아닐 것도 같아요. 후회할 것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한번 해보자 라는 게 도전이라고 너무 생각하니까 공감해요. 전 욕심이 아니더라고요. 도전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커리어를 하면서 도전이라고 생각한 건 뮤지컬 한 게 도전이에요. 실제로 그 안에서 실패도 해봤고 뮤지컬 덕후분들께서 참사일이라고 일컫는 날이 있어요. 참사, 네, 참사가 난 날. 임선애가 하도 잘한다 그래서 갔더니 대참사가 일어난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뮤지컬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그런 걸 하다가 목소리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아주 많은 실핏줄이 있잖아요, 성대에. 그 중에 아주 가는 게 하나가 턱 터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봉합을 하고 잘 쉬고 와서 다시 공연을 올렸는데 이게 운동선수도 부상을 당했다가 다시 뛰면 근육이 다시 뛰려고 놀라서 쥐가 나잖아요. 그 전까지 발성 연습할 때 쉬었더니 노래도 잘 되네 이러고 딱 봤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무대 뒤 밖에 들어왔을 때 이비인후과 주치의 선생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왜 이런 거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셨는데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소리가 나올 때 되니까 제 반짝이는 넘버가 다 이미 지나간 상태였어요. 그날이 참사한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뮤지컬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다 맛봤어요. 그래서 도전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뮤지컬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도전했던 거기 때문에 또 이런 또 결과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의 이 중심 두 번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 주제는 이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일찍 듣고 나서 야 진짜 임선혜 씨는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 너무 너무 재밌게 잘 들으면서 저는 이번 앨범의 레퍼토리가 일단 너무 좋았어요. 20세기의 미국 작곡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다면 번스타인, 레너드 번스타인과 조지 거신 이 사람들이 약간 재즈라는 그 시대의 흐름을 또 엎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둘 다 클래식 작곡가인데 뮤지컬, 오페라도 썼지만 뮤지컬을 또 썼어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갈등을 하고 이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를 노래로 불러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뮤지컬이 아니라 그 시대의 끝에 있는 경계 사이에 있는 무언가를 확실하게 잘 짚어줘서 노래를 해줘서 번스타인과 거신이 되게 좋아할 만한 앨범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레퍼토리를 이렇게 선정하게 된 것부터 좀 네.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음반을 내는 게 제 음반을 내는 게 처음이에요. 아, 독집 앨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30여 장이 있다고 하는데 외국의 음반에 이제 참여한 거죠. 오페라면 네, 네. 한 역으로 참여하고 뭐 이런 거니까 제 독집은 아니지만 다 독집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가 한국에서 한국 음반사를 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독집을 이렇게 한국 음반, 한국에서 작업을 한 거는 정말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선혜 씨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해봅시다 했을 적에 크로스오버 앨범을 하나 하고 싶어 하는데 그냥 크로스오버가 아니라 저한테 뭘 하고 싶다 했을 때 기준이 되어주는 음반이 하나 있어요. 실비아 맥니아랑 앙드레 프레빈이 같이 한 너무 멋져요. 네. 영롱한 맥네어의 노래가 이런 거에 거기 너무 잘 맞더라고요. 약간 아이코닉한 그런 앨범이었 네. 앨범 프로젝트였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랑 해야 이런 느낌을 날 수 있을까 되게 오래전부터 고민했어요. 여기에 지금 같이 참여한 연주자들 있잖아요. 정말 다 아실 만한 첼리스트 문태국 클라리네티스트 김한, 피아니스트도 문재원 씨와 비난트의 피아노가 전 듣자마자 어느 맨해탄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잘 조화롭게 돼 있는 거 저는 그리고 여기에 왜 바리톤 김기훈 씨가 나왔는지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왜 이렇게 잘 불렀는지 그게 또 너무 신기해요. 어? 아니 이 정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유머러스하면서 조금 기념비적인 앨범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아노도 네. 이 스타인웨이 말고 조금 더 옛날 그런 재즈 음악에 흐르는 그런 느낌이 나는 카페 같은 느낌을 하고자 LR 피아노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피아노가 두 대예요. 그래서 한 대는 스타인웨이를 되게 깔끔한 현대고 한 두세 곡 정도는 LR로 해가지고 그런데 막 네, 악기가 오래돼가지고 삐걱삐걱 소리도 나는데 그래서 뭔가 어딘가에 복고적인 느낌 네, 그런 걸 네. 살리고자 생각을 했어요. 연출을 다 하셨네요. 이건 정말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해볼게요. 저 이 앨범과 관련해가지고 음악회가 있으실까요? 공연을 대관령에서 한번 했어요. 이 레퍼토리로요? 네. 거의 비슷한 레퍼토리로 그때는 이제 첼로 한 대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버전으로 이렇게 공연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공연을 또 그렇죠. 다시 해야겠죠? 네. 아예 오늘 오전에 사실 여기서 기자간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휘파람을 부셨어요. 근데 네. 정말 기자들이 타이핑을 하고 있다 갑자기 다 조용해져가지고 정말 그 장면 자체가 장관이었는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기타 부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부는 줄 알았는데 네. 악보를 볼 때 목을 쓰면서 이제 읽으면 피곤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첫 악보를 받으면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를 선생님이 보시고 저희 외국 선생님이 와
저기 지금 눈이 다 동그래졌어요. 너무 웃기다는 듯이. 아니 너무 대단하세요. 휘파람으로 따로 그 아바타 역할로 한 분 다른 휘파람이스트 네. 임선에 이렇게. 이렇게 아, 네. 아무튼 앨범은 참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 나오기 힘든 그런 퀄리티를 갖췄기 때문에 진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이제 앨범도 앨범인데 곧 있을 공연 중에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공연이 있어요. 슈베르트를 아, 네. 예, 가고 리사이틀을 하시는데 기타리스트 박규희 씨랑 같이 하는 게 있죠. 네. 제가 리사이틀 슈베르트 가곡으로 리사이틀 제안을 받았는데 슈베르트가 기타리스트라는 되게 소문이 그런 전설로 남아 있는데 사실 자료를 해보면 근거가 없대요. 네. 어쨌든 그런 전설 같은 그런 일로 인해서 슈베르트 가곡을 기타 반주로 하는 게 되게 많이 생겨나요. 근데 그거는 저는 되게 좋은 영향을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에 기타를 같이 연주하는 악기로 해서 그런 듀오로 해보면 어떨까. 보통 시인들이 남자기 때문에 네. 남자 노래거든요. 네. 화자가 노래하는 사람이 여자인 것. 그걸 고르자. 괴테와 슈베르트 여자. 그 남자들의 여자를 저희 여자 둘이 연주하는 거죠. 야 기회 기가 막히다. 괜찮았어요? 이거 다른 데 해외에서도 이런 기회 없죠? 괜찮죠? 네. 아, 이런 칭찬 받는 거 너무 좋아요. 아니 네, 이런 거가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재밌잖아요. 같은 음악만 맨날 듣다가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슈베르트를 다르게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럼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자료 찾을 때마다 사실 앉아서 노래를 더 해야 되는데 그걸 찾으려고 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꾸몄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드린 만큼 오셨을 때 네. 그걸 느끼셨습니다. 날짜가 언제죠? 2월 25일 토요일 5시 세종문화회관 챔볼에서 기타리스트 박규희 그리고 저 소프라노 임선애가 듀오 리사이틀로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보배 같은 연주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산물을 우리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앨범도 좋고 음원도 좋지만 이제 앨범을 통해서 이 거쉰하고 번스타인 외에 또 몇몇 작곡가들을 같이 만나서 이 20세기 엣지에 있는 이 작곡가들과 소프라노의 만남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소프라노의 만남을 좀 어떤 기념비적인 음반이다 생각하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이걸 듣고 난 다음에 후기도 좀 올려서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떨린다. 네. 아무튼 이렇게 임선혜 씨와 긴 얘기를 나눴는데 좋은 그 무대 계속 많이 만들어주시고 네, 항상 좋은 퀄리티로 유지하시기 위해서 또 건강도 주의하셔야 되니까 건강 네. 많이 신경 쓰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귀한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예관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문화회관 챔버홀에서 리허설 겸 피아노 상태 확인해볼 겸 왔고요. 제가 7월 5일 몬트리올 심포니 라파엘 파야레와 함께 프로코피에프 3번 협주곡을 협연하는데요. 리허설을 했을 때 굉장히 역동적이고 불꽃이 튀는 그런 리허설을 마쳤으니까 많은 분들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월 23일 마포에서도 또 공연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길게 있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도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레디아 클래식 TV 채널, 유튜브 채널에 7월 달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 많은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또 무대에서 많은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